바흐 작곡가인 프리드리히 쿨라우의 작품 번호 88의 2번 사막장 소나티네입니다. 이 곡은 비바체의 왈츠풍의 템포로라는 템포 지시어를 두고 있으면서 빠른 템포를 주면서도 왈츠풍이라는 템포 지시어를 두고 있습니다. 왼손의 반주 음영을 보신다면 이 템포가 지시되어진 이유를 알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쿵짝짝이에요. 그쵸? 쿵짝짝이에요. 거기다가 지소금을 두고 있어요. 베이스 라인이 기는 표예요. 그쵸? 지켜서 연주하셔야죠. 세 번째 차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. 베이스 라인이 연결돼야 돼요. 템포 왈츠입니다. 어떤 왈츠? 쿵짝짝의 템포를 주고 있고요. 자, 그렇다면은 오른손이 뭘까요? 정말 화려하고 유려하네요. G 메이저 스케일입니다. 그죠? G 메이저 스케일이에요. 이 G 메이저 스케일이 위아래로 왔다 갔다, 역동적으로 왔다 갔다 움직임이 굉장히 많습니다. 스케일이. 그러면서도 아르페지오가 섞여져 나와요. 짧은 아르페지오가. 그러니까는 G 메이저 스케일 음계와 아르페지오 짧은 부분이 함께 섞여져서 나오는 부분이 바로 오른손입니다. 한번 들어보시면. 그쵸? 길게 잡고 또 내려오고 G 메이저 스케일, 아르페지오 올라가고. 그죠? 그래서 굉장히 기교적인 곡이에요. 그죠? 이런 곡이고, 또한 연주를 할때 아무리 왼손이 왈츠풍의 반주 음영이라고 해도 이게 오른손에 영향을 주면 안 돼요. 오른손은 정말 자유롭게 건반을 위아래로 이렇게 훑고 다녀야 되는데, 왼손이 베이스가 쿵쿵 이렇게 잡아먹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.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. 그래서 1번 단계는 왼손을 먼저 연습을 하셔야 돼요. 그렇죠? 이게 자연스럽게 갈수 있도록. 이게 잘 되면은 베이스 라인의 5번이 오른손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무게감이 실리지 않아야 돼요. 자, 그렇게 해서 완성된 연주라고 한다면 왼손이 방해를 하지 않고 그 느낌만 줘야 돼요. 템포 디 왈츠. 이런 느낌만 줘야 돼요. 나쁜 연주. 아니, 나쁜 연주라고 하긴 좀 그러네요. 좀 아닌 연주. 그럼 우리 귀에는 솔솔 뭐 베이스만 밖에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. 이게 바로 연주의 가장 큰 포인트예요. 그쵸? 이런 것들 조심하셔야 되고, 오른손 연주를 하실 때 1번의 엄지가 이렇게 타 넘을 때, 1번 엄지를 타 넘을 때 4번이 바뀔 수도 있고 3번으로 바뀔 수도 있잖아요. 이때 팔꿈치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서 이렇게 틀면 안 된다라는 거죠. 스케일 하실 때 그냥 슬쩍 옮겨놔야 된다라는 거. 이러한 것들을 꼭 공부를 하셔야 돼요. 자, 그러고 이 곡을 이제 지금 보시게 되면은 한번 넘어가 보시면은 당김음에 반주 음영이 나와요. 40마디 끝을 보시죠. 정말 아름다운 부분이다. 그죠? 왼손이 딴, 당김음이에요. 첫 음이라서 중요하고 당김음이라서 중요해요. 두 번째 음은. 그래서 두 음을 노래하셔야 돼요. 노래 이렇게 하셔야 돼요. 그러면서도 나중에는 이 반주 음영이 오른손에 영향을 주면 안 돼요. 이렇게 영향을 주면 안 된다라는 거. 자, 이 곡은 권장하면은 초등학교 3, 4학년으로 두고 있습니다. 이 곡은 어떻게 보면은 좀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지만
그렇게 만만한 곡이 아니에요. 테크닉적인 곡이기 때문에 이 곡은 기본기가 좋은 아이에게 선곡을 해줘야 되는 곡이고요. 그냥 치면은 안 되는 곡이에요. 연주 효과가 별로 없어요. 아주 테크닉적으로 원활함을 좀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기본기가 좋은 아이한테 줬으면 좋겠어요. G 메이저 스케일을 음계일 잘 공부하셔야 될 곡입니다. 이 곡은 덴마크 작곡가 프리드리 쿨라우의 소나티네였습니다.